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저기 섬 중에 울릉도는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아, 경상북도 울릉군이잖아요. 그렇죠. 울릉군 맞아요. 울릉도 옆에 죽도도 가보셨어요? 죽도는 못 아, 가봤습니다. 죽도를 제가 한네번 가봤는데, 여러 번 예, 가셨네요. 여러 번 갔어요. 제가 울릉도를 네번 갔거든요. 울릉도를 네번 갔는데, 그 죽도가 대나무로 된 섬이에요. 그 죽도인데, 대나무가 많아요? 심어놓은 게? 예, 대나무만, 거의 대나무예요. 대나무 죽자인데 그게 이제 원래 한 분만 살고 있다가 이제 남자분이 결혼해서 자녀분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가면 그 마집인가 이게 우리가 여름에 한번 갔는데 너무 덥잖아요. 2,000원이었어요. 그때 몇년 전이었는데 아, 그 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시원하게 집을 이렇게 2,000원씩 했는데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거품도 났고 예, 그랬겠네요. 그때 예, 죽도가 바로 갈았으니까. 365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를 써봤고요. 여기 보면 제가 몇년 전에 실제로 가서 여기 죽도 보이십니까? 관음도에서 들어올리는 이게 형상으로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이제 그때는 이 시를 쓰려고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사진 맨손 안에 있소이다. 그렇죠. 찍진 죽도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아 죽도에 대해서 시를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를 보다가 아 이걸 시로 써야겠다. 왜 그러냐면 남들이 안쓴걸 써야지 시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도를 들어올리다라는 시는 저밖에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봤습니다. 한번 예, 창의적이네요. 한번 낭송 부탁드립니다. 죽도를 들어올리다. 시 장우상 낭송 이해준. 얼굴이 달아오른 낙조 하나. 땅거미 위로 내려앉는다. 365개의 섬 계단과 대나무 숲으로 달리는 바람의 촉수. 파도의 엔진으로 달려와 부릉부릉 내 귀에 들어온다. 푸른 희망 실은 섬 하나. 섬섬옥수 위에서 가냘프게 잠들어 있다. 나는 지금 섬과 썸 타는 중이다. 아, 네, 시가 좀 재밌네요. 재밌죠. 너무 그러니까 이 재밌네요. 시는 이제 얼굴이 달아오른 낙조 하나는 이제 낙조를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굴이 달아오르지 않죠. 이제 빨간, 낙조가 예, 그렇죠. 붉으니까. 그렇게 쓴 거고요. 땅거미로 앉아서, 그때가 이걸 찍을 때가 석양이었어요, 실제로. 아, 그리고 이제 그렇군. 그 365개 섬 계단은 실제로 죽도의 계단이 365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상징해서 그렇게 예, 만들었나 그렇죠.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나무 숲으로 달리는 바람의 촉수. 이제 이걸 이제 바람을 이제 촉수라고 이제 약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했고요. 파도가 엔진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걸 좀 약간, 샤 몰려왔다 그렇죠. 샤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물물 이렇게 되니까. 은유법적으로 표현한 거죠. 파도의 엔진이라는 게 예, 표현했고, 이제 부릉부릉은 이제 약간 의성어로 쓴 거죠. 의성어. 그리고 이제 푸른 희망 실은 섬 하나가 섬섬옥수. 우리가 그 가느다란 손을 이게 사람의 손을 섬섬옥수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여인의 손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이제 섬과 연결돼 쓰다 보니까 섬섬옥수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섬섬옥수는 아니지만 거기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멀리 보이니까 그렇게 쓴 그런 거고 느낌이 이제 있네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지금 섬과 썸 타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정말 뭐랄까 가까워지기 남녀 사이에 가까워지기 이전에 그런 사이를 썸 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네번 정도 갔으면 썸 네, 탄다 할수 그렇죠. 있겠네요. 여기 좋으셔서 자주 근데 간썸 거잖아. 탄다는 게 이거 하나 참고로 썸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썸 탄다 할때 썸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이게 썸씽이에요, 썸씽. 아, 아, 뭔가 썸씽이라는 썸씽이구나. 것에서 씽을 빠지고 그냥 썸을 쓴 겁니다. 아마 그건 모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 누군가를 뭐 디스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요즘에. 디스는 DIS, 그러니까 부정접두거든요. 그 부정접두 디스가 이제 디스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도를 들어올리다라는 시는 제가 이제 죽도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시가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관음도에서 바라본 죽도예요. 그렇죠? 죽도 내에서 죽도를 바라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밖으로 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이? 네, 그러네요, 그런 진짜. 어떤 비유하자면 그런 광경으로 제가 썼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이 시를 읽으시면 훨씬 더 시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 아, 이것도, 이 시도 죽도에서, 그러니까 경상북도 울릉군, 그 죽도에서
이것도 관공서에 이 시가 좀 실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 예. 해봅니다. 그러면 좋죠. 지역을 여행을 많이 다니시네요. 아, 예, 뭐 많이 예. 다닌. 한 네 번 정도 예. 가신 거는 아주 그 죽도에서 공로상들이어야 될 일인데요. 예. 예. 아니 뭐 제가 이제 어쨌든 서울에서 출발해서 예. 가셨을 거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 성남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의도적으로 간 건 아니고 어떤 이제 제가 방송대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사들이 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따라다니다 보니까 네 번 갔는데 네 번 다 독도에 또 들어갔어요. 입도를 했어요. 네 번 갔는데. 네. 그 이제 제가 독도에 대한 시도 군수님이 네. 연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네. 어디다 걸어놔야 될 것 네. 같은데. 뭐 그러시면 아 영광 가문. 아 그런 거 있죠. 네. 어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아, 나무 없다 그쵸.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저희 좀 초청해서 인문학 강좌 들어주세요. 예, 또 이 시즌 걸어주세요. 이러다 보면 어 좀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자로, 방송국에서 연락 와야 되는데 예, 한자로는 십벌 지목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열 십자에 찍을 벌자에 갈지자에 예. 나무목자고 네. 영어로는 little strokes fell great oaks인데 네. 그 우리말 번역하면 작은 스트로크는 때리는 거예요. 예, 예. 때리는 거예요. 나무를 예, 예. 때리는 것이 fell은 넘어뜨린다. 아. 커다란 참나무도.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fall은 떨어지다고 해요 영어에서 네. fall은 이게 fall의 과거형도 되지만 네. 넘어뜨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열 번째가 안 넘어가지나 뭐 다 이런 네. 표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수님 네. 죽도에 관한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초청해 주시고요 네. 인문학 강의 가서 잘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여러분 다른 시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더운.